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9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어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너는 나보다 먼저 산당에 올라가라고 해서 사울이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그의 사환에게 인도하여서 객실로 들어가서 이제 청한 자들 가운데 앉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를 청한 자중 상석에 앉게 하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객들이 30명가량이었더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청함을 받는데 상석에 앉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또그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한다는 것은 모든 자들 앞에서 그를 높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객이 30명이라 그랬죠. 30이라는 숫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당에 들어와서 청함을 받은 자의 숫자가 30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이 주신 그 떡을 떼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상석에 앉게 되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사울이, 사무엘이 너와 내 가족이 바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자, 돌이키게 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어찌 나 같은 자가, 베냐민 지파로서 가장 작은 지파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막내, 그러한 자라고 그 심령이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상석에 앉게 합니다. 주님 앞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울을 택해서 앉힙니다. 그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많은 자 중에 높은 자리에 그를 앉힙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그와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것은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짓고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그냥 올라가라니까 올라가고 인도함을 받는 대로 그 객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라고 한 자리에 앉는 이 모습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이유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고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원을 내가 얻고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내세울 것도 나를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 그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오게 가두는 자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의기 충만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그 다메섹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을 만나고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 선상에서 그를 만나서 그는 눈을 볼 수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가 볼 수 없는 자가 되어진 것을 또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니까 당신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울을 사도 바울을 만들기 위해서 다메섹 선상에서 그를 만나도록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로 말미암아서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8절에 그가 고백한 말씀은 모든 성저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 그는 이미 많은 자들을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운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걸음은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역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끄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상석에 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생각, 내가 육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이제까지 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사울이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행한 고백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처한 모든 상황이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석에 앉힌 후에 23절 사무엘이 그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24절을 보니까 그 요리인이 가져온 것은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 앞에 그것을 놓고 사무엘이 이르기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라고 말해요.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넓적다리와 그에게 붙은 것을 가져다가 놓으면서 한 말은 이것이 사울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산당에 불러들이시고 사무엘이 그에게 말한 이 말, 이 날이 올 때를, 이때를 기다리고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넓적다리는 쇼크라고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거를 또 오른쪽 어깨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쇼크라는 단어는 넓적다리가 맞아요. 재물의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소득이 되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주었느냐? 레위기 7장 32절에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출애굽기 29장 27절에는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뒷다리나 이 넓적다리나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여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는데 거제로 삼고 그것이 제사장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어지고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제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거룩함이 되어지고 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바가 되어진 그분은 바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죠. 또한 그것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서 먹게 하는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울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데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렸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불러서 청해서 주님 앞에 불러 모으는 그때부터 바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주어서 나로 먹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고 오늘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양식을 주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를 또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청한 그날로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부름받았, 어떤 사람은 어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1년 전에 내가 늦게 온 것 같고, 내가 늦게 부름받은 것 같고,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늦게 받는 것 같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이날을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구원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그분이 애타게 기다리신 것인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오늘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복음이라는 것이 감동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2018년 전에 그냥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부터, 아니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며 부르실 때부터, 더 나아가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살과 피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나에게 왔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물이 피 흘려 죽고 나온 것이 거제물입니다. 화목제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사건이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나에게 주어지는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 귀하고 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그들이 산당에서 음식을 다 먹고 내려와서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성읍은 어디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몸된 교회가 되어진 자. 이 성읍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벽이 되어져 있는 그 안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함을 받고 그의 성벽이 나의 보호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읍인 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교제를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의 말씀을 먹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 또한 주님의 영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사귐이 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그 사귐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사귐이 있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분이 되어주신 분. 그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가 연합한 사귐이 있어지는 것.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누림, 평강, 그 천국, 바로 그 성읍 안에서 서로 담수하며 누리는 것 같은 누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단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이 산당에서 제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내려가서 함께 교제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과 피를 똑같이 먹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똑같이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건지를 똑같이 안다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함께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칭송하고 그 받은 은혜만을 나누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를 바로 빛 가운데서 행하면서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성읍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자가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여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여 그러한 자들 가운데 온전한 사귐이 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귐이 이제 있고 나니까 26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동틀 때쯤 다시 말하면 이제 해가 뜰 때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서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되어서 동이 틀 때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 동틀력은 언제를 의미할까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후에 그가 이제 사명을 가진 자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실 때 우리 광야 같은 내 심령에 길이 세워지고 사막과 같은 내 심령에 강이 내어져서 주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그 길로 흘러내려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서 이제 죄사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다시는 그 죄가 기억한 바 되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은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 동틀력의 보내임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추수 기간에
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을 때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 가롯 유다와 그 무리들이 오는 때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시고 가롯 유다에게 의해서 팔리시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자기를 드리시고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과 그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은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일어나 가자. 여기를 떠나자. 예루살렘 성을 떠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잘 먹었으면 배불렀으면 주님과 잘 사귐의 교제를 했다면 이제 거룩함을 입고 배부름을 입고 빛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일어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태 위임령.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일어나라 이제 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를 보낼 때 27절 말씀이 성읍 끝에 이름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합니다. 사환이 앞서가니까 그때서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여기서 종, 이 사환은 먼저 앞서가게 하고 사울은 머물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먼저 준 율법은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으로부터 받은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같이 아무리 와서 산당에 이르렀고 먹었다 할지라도 사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환이 사울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사무엘에게 인도했어요. 그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환일 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율법일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율법은 오직 약속하신 이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사무엘을 만나도록 인도한 건 사환이지만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건 사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라 청함을 받은 이것은 천사들보다 못한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아들의 명분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과 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천사보다 못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보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청함을 받아서 주 앞에 왔고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어서 먹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준비되어진 말씀이요 우리 안에 그것을 주고자 준비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먹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울이 보내심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께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지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자가 되어지니 나도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나를 낳으셨고 나를 아들로 삼으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청할 때부터 준비해 놓으신 말씀임을 오늘 또 깨달으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참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걸음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먹은 자들을 또한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만나는 자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과 또한 함께 사귐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서 동떨녘에 사울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고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시대에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